아래턱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임플란트의 식립 수술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목적과 효과. 사람의 치아는 두 개의 앞니와 한 개의 송곳니, 그리고 두 개의 작은 어금니와 두 개의 큰 어금니로 구성되어 상하 좌우 모두 28개가 존재합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 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치아가 상실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복구해주지 않으면 주변 치아들의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치열이 흐트러질 뿐 아니라 해당 부위의 턱뼈가 위축되면서 형태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여 주변의 치아에 대한 손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손실된 치아를 복구하는 기존의 방법에는 주변의 정상 치아를 깎아 브릿지라는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하여 장착하거나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릿지 보철물의 경우 손실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주변의 멀쩡한 치아를 깎아야 하고 치아 손실 부위에 턱뼈가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의 경우 뺐다 끼웠다 하는 번거로움과 이물감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턱뼈가 위축되어 틀니가 맞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손실된 치아를 복구하기 위해 턱뼈 속에 식립하는 구조물이며 그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함으로써 주변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치아를 복구할 뿐 아니라 턱뼈의 위축과 기능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 전 준비사항. 안전한 수술을 위해 과거 다른 병력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에 앞서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시행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와 주변 구조물을 파악하고 턱뼈와 상악동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턱뼈의 위축이 발생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골이나 합성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나 골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한편 구강위생이 나쁘거나 치석이 많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에 앞서 스케일링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상처 치유를 더디게 하므로 수술 전후에는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임플란트 수술은 수술 부위와 난이도 등에 따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환자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치료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가 결정되면 마취를 시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소 마취를 이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요법이나 가스 마취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순서는 먼저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노출시킨 뒤 다양한 굵기의 드릴을 단계별로 이용하여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든 다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플란트의 식립 과정은 주위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느린 속도로 회전하면서 진행됩니다. 임플란트 식립이 진행되는 동안 몸이나 턱을 움직이거나 입을 다물 경우에는 입 속의 세균에 의해 임플란트가 오염되거나 기계가 흔들림으로 인해 수술 결과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조금만 참으면서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턱뼈의 위축이 심한 환자에서는 추가적인 골 이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임플란트 식립이 끝난 다음에는 치유 지대주를 연결하고 상처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임플란트가 올바른 위치에 식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부위에 넣어드린 거즈는 지혈이 되도록 가볍게 물고 있다가 1시간 후에 버리시고, 수술 후 침을 뱉으면 출혈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삼키도록 하십시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면 통증이 느껴지는데 환자에 따라 통증이 심할 수 있으므로 처방된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십시오. 수술 부위가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틀 동안 냉찜질을 시행하는데 아이스팩이나 얼음이 든 비닐봉지를 수건에 싼 것으로 10분간 수술 부위에 댔다가 5분은 쉬는 방법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식사는 귀가 후부터 가능하지만 수술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3-4일간은 죽 등의 유동식을 드시고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하며 수술 부위가 안정될 때까지 반대쪽 치아로 씹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는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수술 부위를 피해서 칫솔질하시고 소독액으로 가글링하십시오. 음식 등이 끼었을 때는 혀나 손가락, 이쑤시개 등으로 빼내지 마시고 물로 헹구어내시기 바랍니다. 운동 시 수술 부위가 울려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일주일간 운동은 삼가시고 술, 담배, 사우나 등도 삼가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의 치료 과정. 상처 부위의 봉합사는 수술 후 1에서 2주에 걸쳐 제거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는 주변으로부터 뼈 조직이 자라 들어오면서 골 유착이 이루어지는데 아래턱의 경우 최소한 2-3개월, 위턱의 경우 최소한 4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식립 부위의 뼈가 약하거나 뼈 이식을 한 경우에는 더 오랜 치유기간이 필요합니다. 골 유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치유지대주를 연결하여 임플란트를 노출시키고 구강에 본을 떠서 인공치아를 제작한 다음 이것을 임플란트에 연결하여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한편 골 유착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미용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여 착용하기도 합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감염과 염증. 입속에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치유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발생하면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염증이 심하고 잇몸뼈가 소실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손상. 마취 시 바늘이 신경을 건드리거나 임플란트 식립 부위가 신경이나 치조신경관에 근접한 경우에는 혀나 얼굴 부위에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지만 아주 드물게는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과 혈종.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위나 자가골을 채취한 부위에 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을 크게 벌리기가 어려워지거나 멍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1주 정도 지속되다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됩니다. 수술 실패 및 임플란트 제거. 임플란트 식립 시 세균 감염이 발생하거나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뼈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환자의 나이나 전신 상태, 치유 능력이 나쁜 경우 등에서는 임플란트 주위로 골 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뼈의 흡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인공치아 보철물의 이상. 골 유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위에 인공치아 보철물을 연결하는데 보철물을 고정하는 나사의 이완이나 적합불량, 음식물을 씹을 때 발생하는 과부하 등으로 인해 보철물의 동요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충치나 외상 등으로 인해 손실된 치아를 그대로 둘 경우 해당 부위의 뼈가 위축되면서 주변의 치아까지 손상을 일으킵니다. 임플란트를 시행하지 않고 손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으로는 브릿지 보철이나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뼈의 위축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비해 근본적인 치료법은 되지 못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임플란트와 보철물의 발전, 치과적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이제 임플란트는 제3의 치아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는 본래의 치아에 비해서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딱딱한 음식 등에 의한 과부하,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 그리고 시간의 경과 등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되므로 임플란트를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식립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